2009년 9월 초 당시 26살이셨던 한 남성분이 일주일째 회사에 나오지 않은 채 온데간데 없이 실종이 되셨습니다. 그분은 바로 옆에 조정래 씨. 군에서 전역을 하신 후에 경북 구미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타지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조정래 씨. 한 집안의 장손으로 부모님의 속 한번 썩힌 적이 없으셨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하셨었다고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안부 전화도 그렇고 회사의 출근도 모두 끊겨버린 채 사라지신 거예요. 어릴 적에 부모님의 별거와 그리고 이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다는 이 조정래 씨께서는 누구보다 할머니에게 의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싹싹하고 활발하고 효도도 정말 많이 잘하는 손자였다고 해요.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말수도 줄어들고 충격이 크셨는지 많이 우시고 힘들어하셨었다고 해요. 혹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건 아니었는지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위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실종 직전까지 이 조정래 씨께서는 경북 구미의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. 혹시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? 하지만 이 회사 측과 그리고 동료,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요, 회사에서나 혹은 그 회사 동료들 간에 아무런 일 없었다. 평소에 이 조정래 씨가 자기의 속 얘기를 잘 털어놓지 않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회사 측과 동료들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조정래 씨의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원래 정래가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가려고도 했는데 결론은 대학을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등록금 이런 게 이제 자기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. 금전적으로 돈을 벌면 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. 그리고 이 조정래 씨께서는 다른 친구분한테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전화를 하셨었대요. 그리고는 그 전화에서 본인이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놨었던 적금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모아놨던 돈들을 모두 다 집에 상납을 해야 됐고 삼촌인가 뭐 가족인가 여튼 누군가가 자기한테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친구분한테 한번 살짝 얼핏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. 친척들의 돈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장손의 자리. 혹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조정래 씨께서 집을 나가셨던 건 아니었을까?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척분들은요. 응? 아니 할머니나 할아버지면 몰라도 전혀 저희는 조정래 씨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네가 장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부담을 준 적도 저희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. 한 집안의 장손으로 집안의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했었던 조정래 씨. 장손이라는 그 틀, 그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가족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래 씨께서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셨었다고 해요. 그런데 집안의 형편 때문에 당시 할머니께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취업을 선택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집을 나가셨던 걸까요? 대학 가고 싶은데 일을 하라고 해서? 그래서 모두한테 연락을 다 끊고? 그런데 이 조정래 씨의 한 직장 동료분이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. 조정래 씨께서 보험이나 적금이 있으셨는데 그걸 다 해약을 해서 회사를 나가셨다는 거예요. 그 해약한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. 한 몇천만 원이 될 거라고.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았었다는 조정래 씨.
혹시 이런 조정래씨의 돈을 노린 사람들이 악의로 접근을 해가지고 조정래씨께서 범죄의 희생이 되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직장 동료분께서 길을 지나다가 회사 근처에 금호산 공원이라는 곳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 남자 한 7명인가? 건달같이 생긴 사람들하고 조정래씨가 같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지나가던 이 동료분이 어? 너 정래 아니야? 정래야! 하면서 아는 척을 하니까 이 정래씨 옆에 있었던 건달같이 생긴 사람들이 겁을 줬다고 해요. 그냥 갈게 가라고, 신경쓰지 말라고 딱 인상 쓰면서. 그래서 이 동료분이 당황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나셨었다고. 그렇다면 이때 정래씨와 함께 있었다는 그 남자들은 누구였던 걸까요?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다리가 당시 정래씨가 목격됐던 그 다리예요. 이 작은 다리에 손을 짚을 수 있는 난간이 있잖아요. 그 난간에 정래씨가 걸터가지고 앉아계셨대요.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목격했던 이 동료분이 다른 직장 동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. 야, 내가 방금 정래를 봤거든? 근데 걔 좀 인상 더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던데? 너 일로 빨리 와봐봐. 그래서 전화를 받았던 이 직장 동료분도 같이 두 분이 그 다리로 다시 가셨었대요. 다시 확인해 보려고.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. 직장 근처 공원 다리에서 목격이 됐었던 조정래 씨. 그를 알아보는 직장 동료를 위협하면서 쫓아냈던 낯선 사람들. 도대체 이때 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왜 그 사람들과 정래씨가 함께 계셨던 걸까요? 혹시 진짜 범죄의 연류가 되셨던 걸까요? 그래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?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요, 이 사건 범죄와 연관 없다, 범죄에 연루된 흔적이 없다, 단순 가출이다 해가지고 수사가 종결된 사건인데? 라고 말을 했습니다. 아직 실종자를 못 찾았는데 수상한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도 있는데 실종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면 실종자는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수사를 끝내버렸다. 경찰 측에서는요, 전산망에 수배를 했는데 수배를 하고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수배를 내려놓고, 그런데도 경찰 측에서는 뭐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사가 종결이 돼버린 거죠 라고 말을 했어요. 탐문 수사라도 했으면 이 지금 다리에서 목격됐다 라는 게 이 목격자가 있잖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보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. 그냥 실종됐다고 해서 수배 내렸는데 봤다는 사람 없으니까 패스, 이런 느낌이 조금 들죠. 이 실종자 조정래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으로 찍힌 장소는 대구의 대명동 쪽으로 위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가족분들은요, 대구 대명동 쪽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혹시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이라도 본 적이 없는지 수소문을 했어요. 하지만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혼 후에 혼자 따로 살고 계셨던 조정래 씨의 어머니께서는 이 조정래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다고 해요. 실종되기 직전에.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았던 술을 마시고는 거의 몇 년 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전화 이후로 그렇게 실종이 되셨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그 누구에게도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거며 조정래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사실 실종 전에요, 이 조정래 씨께서는 여자친구가 계셨다고 해요. 당시에 본인보다 한 3살에서 4살 정도 연상이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그런 여자에 함께 살고 있다고, 동거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대요.
그렇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는 둘의 사이를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해요. 절대 안 된다고. 나랑 인연 끊고 둘이 만나든지 하라고.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둘의 사이 절대 인정 못한다고. 그렇다면 혹시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함께 하고 싶어서 가족, 지인들과 모두 연락을 끊고 돈을 다 뺀 채로 잠수를 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 삶을 이 여자랑 시작하기 위해서 잠수를 타신 건 아닐까. 실종 전에 조정래 씨께서는요,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지금 회사 기숙사가 아니라 포항에서 왔다 갔다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라는 말을 했었대요. 실종 전에. 하지만 실종 후에 만약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라면 그냥 또 전화로 나 잘 살고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소리만이라도 해주면 그냥 가족들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, 이렇게 찾지 않을 텐데 이 조정래 씨의 전화는요, 실종 후에 계속해서 전화가 신호는 가요. 근데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뭔가 이상하니까. 그냥 말 한마디만 해주면, 잘 있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냥 가족들도 자기를 찾지 않고 그냥 서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하면 핸드폰이 끊긴 것도 아니고 근데 받진 않고. 가족들은요,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포항 쪽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. 혹시나 자기를 그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배달업이라든지 혹은 배 타는 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싹 조사를 했어요. 하지만 배 타는 업, 뱃일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게 되면 다 해양 경찰 쪽에 승선 기록이 다 등록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해양 경찰 쪽에 가서 물어본 결과 이 조정래 씨께서는 기소 중지,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승선 불가인 상태. 그래서 포항에 이제 수산 쪽, 배달업 쪽을 이제 가족분들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혹시나 조정래 씨를 본 사람은 없는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조정래 씨를 봤다는 목격자,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다리 위에서 목격됐다는 조정래 씨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데 도대체 당시에 같이 있었다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였던 건지, 왜 같이 있었던 건지,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. 일반 가족분들,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조회해보고 추적해 나가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. 경찰분들만이 뭐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록들 같은 게 있고 또 그렇잖아요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분들은 수배를 해놨다, 근데 목격자 없다, 그래서 수사 종결됐다,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 조정래 씨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거죠. 옆에 사진 다시 한 번만 주의 깊게 봐주세요. 성함은 조정래 씨. 2009년 9월경에 실종이 되셨고요. 갑자기 직장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실종 사실을 가족들도 알게 됐습니다. 나이 같은 경우는 옆에 적힌 나이가 아니라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30살이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. 키는 한 167 정도의 보통 체격. 눈은 작고 찢어진 편에 안경을 쓰고 다니셨다고. 혹시나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, 혹은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산다 하시는 분들은 실종자 찾기 국번 없이 182번이나 112번으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조정래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